이게 되면 대박인데. 아, 대박 같은데? 설마.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살림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생활가전에 엄청난 관심이 있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데요. 그런 저에게도 신제품을 항상 챙겨보는 유일한 제품이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제가 좀 설레발을 치면 오늘 소개할 나루알 프레오 제트 울트라가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는 첫 번째 로봇 청소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말 필요 없죠?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항상 케이블이죠.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 충전하던 케이블이 길게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케이블을 빨아들이면서 멀티도 다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테스트 해봤습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테스트죠. 케이블은 두께가 보통 3에서 4m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로봇 청소기에서 사용하는 라이더 센서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작고 특히 이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펼쳐진 상황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진짜 놀랐어요. 저는 사실 케이블 주변을 청소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전선을 인지하고 사고치지 않게 좀 넉넉하게 피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케이블을 살살 피해가면서 청소는 청소대로 해요. 진짜 미쳤습니다. 각 제조사의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는 매년 한 번씩은 다 써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비슷하게 시도조차 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얘만 완벽하게 인지하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것만 이 테스트 통과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업계 최초로 적용된 듀얼 RGB 센서가 핵심입니다. 다른 로봇 청소기는 듀얼 센서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카메라 하나에 적외선 센서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형태만 그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나루알 프레오 제트 울트라는 두 개의 RGB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의 결합으로 사람 눈처럼 물체를 이미지화하고 거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5mm급의 작은 물체를 최대 8m 전방에서부터 추적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터프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침대맡에 케이블도 널브러뜨린 채로 써보고 멀티탭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들도 굳이 모서리로 밀어두지 않고 어제 먹었던 위스키 코르크도 굳이 바닥에 뒀는데 빨아들이지 못할 사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피해서 청소합니다. 정말 장애물 감지와 햇빛 청소에 있어서는 다른 레벨의 제품이라고 봐도 돼요. 두 번째 테스트는 솔직히 제가 먼저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나루알에서 이제 이것도 된다 그래서 해보게 된 건데요. 뭐냐 하면 건식 쓰레기와 습식 쓰레기를 동시에 청소하도록 하는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있는 건식 쓰레기, 그러니까 뭐 과자 부스러기나 먼지, 머리카락 같이 우리가 원래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습식 쓰레기, 커피나 뭐 술 먹다가 흘린 액체류 이물질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바닥에서 청소를 하면 로봇 청소기가 건식 쓰레기를 청소할 때는 물걸레를 리프팅한 채로 흡입력을 높여서 청소를 하고 습식 쓰레기를 청소할 때는 브러쉬가 작동하지 않고 흡입은 멈춘 채로 물걸레만 압력을 높여서 닦아냅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게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죠? 그냥 같이 볼게요.
이렇게 습식 쓰레기는 사람처럼 물걸레로만 닦아내듯 청소하고요. 먼지는 물걸레가 아니라 먼저 강력하게 흡입하는 것으로 완전히 나눠서 동작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먼지통 안에 이게 다 섞여서 치우기도 힘들고 악취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먼지통은 건식 쓰레기만 차있고 물걸레만 빨아주면 되니까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봇 청소기를 리뷰하면서 AI 프로세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 날이 와버렸어요. 이게 가능해진 게 앞에서 본 듀얼 RGB 카메라와 AI 칩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카메라에서 받은 이미지 정보를 AI 칩으로 전송해요. 그럼 NPU 연산을 통해서 120가지가 넘는 종류의 피사체로 구분하고 피해갈지, 청소를 해야 할지, 건식 쓰레기인지, 습식 쓰레기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 순서와 방식을 메인 칩으로 보내서 로봇 청소기가 일을 할 수 있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게 돼요. 아니 무슨 제가 랩탑을 리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로봇 청소기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케이블이 있건 아니면 액체류가 쏟아져 있건 그냥 자신 있게 집을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루알이 잘하던 부분들은 더 잘해졌습니다. 흡입력이 최대 12,000파스칼로 먼지뿐만 아니라 나사나 볼트 같은 것도 문제없고요. 특히 나루알 롤러브러쉬가 엉킴이 아예 없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 개선이 되면서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로봇 청소기 뒤집어서 머리카락 잘라주는 게 일이잖아요. 그럴 일 없어요. 물걸레들도 12N의 압력으로 꾹꾹 눌러서 닫고 특히 이 삼각형 같이 생긴 물걸레가 핵심인데요. 원형으로 돼 있으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걸레가 지면에 닿는 시간이 아주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걸레가 교차로 지나가면서 모든 면적에 걸레가 고루 닿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스테이션 내부에 걸레에 있는 오염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오염물질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면서 걸레를 세척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간장같이 전분기가 없는 유색 액체는 60도 고온 세척을 진행한 후에 75도에서 살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밀가루같이 전분기가 있는 액체는 고온으로 걸레를 빨면 이게 반죽처럼 되면서 찐득찐득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45도로 온수 세척을 한 뒤에 75도 살균을 진행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제가 딱 1년 반 전에 나루알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 그 당시 다른 로봇 청소기 대비 최초로 적용된 기능들이 많았어서 제가 극찬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써본 나루알이 또 그때의 좋은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해서 경쟁 제품을 같이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내돈내산한 제품들 한 대 모아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이 로봇 청소기는 지금까지의 제품들보다 뭐 더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달라요. 이거 뭐 경쟁사를 떠나서 나루알 자신의 전작과도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듀얼 RGB 카메라로 물체를 이미지화하면서 정확한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인식된 이미지를 분석하고 청소 전략을 세우는 AI 칩의 역할도 돋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로봇 청소기의 미덕은 구입할 때만 신중하고 사용하면서는 잊고 지내는 것이잖아요. 저의 이 조건에 정말로 딱 맞는 제품을 만나서 아주 즐겁게 리뷰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제통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번에는 정말 살균도 들어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 회피 능력이 정말 최고예요.